안녕. 일주일에 빵 7번 먹는 빵순이 등장. 지난 1년간 먹어본 다이어트 간식 중 맛있는 것만 엄선하여 소개해드립니다. PT쌤들 말은 듣지 마세요. 추천해주는 거 사지 마세요. 그 사람들은 이미 미각이 고장났습니다. 가격대가 생각보다 착한 것으로만 준비했어요. 그럼 시작.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카스테라. 다이어트하면 가장 먼저 멀리해야 하는 게 빵인데요. 사람이 빵을 멀리하고 행복해질 수 있나?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단백질 과자점의 카스테라. 조금 단단한 느낌이에요. 카스테라 특유의 말랑 뽀시람 이런 거 없고 어딘가 단단하고 서걱거립니다. 촉촉한 느낌은 없으므로 저지방 우유와 함께 먹도록 합시다. 일반 카스테라보다 작은데 뭐야? 당류는 2g입니다. 칼로리 낮다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면 안 되고 그 중에서도 당류를 봐야 해요. 당류가 높으면 다이어트는 실질적으로 별 도움이 안 되는 제품이래요. 모두가 사랑하는 카스테라 윗부분은 나름 비슷하게 구현해냈습니다. 솔직히 아래 빵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해요. 조리퐁을 우유에 불려낸 다음 오븐에 구워 이것이 빵입니다 라고 하는 조금 단단한 맛. 그리고 살짝 싱거운 편입니다. 당류 2g이라고 해서 아무 맛도 안 날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 재구매 의사 있어요. 이것도 마켓컬리에서 주문한 제품. 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특히 저분의 말이 심금을 울렸습니다. 나 당신 믿고 샀어요. 다이어트 빵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아는 입안에서 폭신하게 녹는 느낌은 없는데 그 폭신의 맛을 이 빵이 가장 잘 만들어냈어요. 물 한 잔과 전자레인지 꼭 돌려보세요. 퍽퍽하지 않은 유일한 다이어트 빵입니다. 맛은 8개로 얼그레이, 녹차, 쑥, 옥수수, 단호박, 모카, 당근, 카카오가 있어요. 저는 모카랑 카카오를 먹어봤는데 솔직히 모카 맛없어서 안 보여드리는 거. 여러분, 카카오가 정답입니다. 후기에서 인기는 당근이 가장 많더라고요. 건방지게 다이어트 빵 주제에 초코칩을 박아놓고 칼로리 낮은 척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당류는 5g뿐 칼로리도 194예요. 이게 훨씬 촉촉하고 맛 좋은데 카스테라보다 칼로리가 낮습니다. 근데 다이어트 빵은 항상 어딘가 싱거워요. 묵직한 맛이 나지 않습니다. 아마 그 빈자리는 설탕 때문이겠죠? 보니까 밀가루, 설탕, 버터 무첨가래요. 어쩐지 가볍더라고. 이런 다이어트 빵 드시는 분들은 꼭 다른 간식도 같이 드세요. 그래야 나중에 입 터짐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과학의 승리라고 할 수 있어요. 당류 0.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것 중 두 번째로 단 브라우니입니다. 진짜 일반 브라우니랑 맛이 98% 정도 비슷해요. 어라? 싶은 그런. 다이어트 제품 특유의 가벼운 느낌도 나지 않습니다. 촉촉한 초코칩에 가까운 친척 같은 식감이에요. 꾸덕거리는 느낌도 제법 잘 느끼는데 혀끝에 느껴지는 이것이 깊은 초콜릿, 이 느낌은 없습니다. 이걸 먹을 땐 주로 생리 직전, 단 게 너무너무 먹고 싶다 싶을 때 먹는 걸 추천드려요. 바나나랑 궁합이 진짜 좋고 현미 시리얼로 올려 먹어도 좋아요. 그리고 가장 추천드리는 건 생크림 요거트. 브라우니 특유의 뻑뻑함을 잡아주는데 진짜 한 10% 정도 케이크의 느낌. 기분만 내는 거긴 하지만요. 이렇게 한번 먹을 때 만족스럽게 달게 먹으면 나중에 입 터짐이 좀 방지가 되더라고요. 애매하게 달게 먹으면 그때부터 달달이 파티의 서막 열리는 거 아시죠 뭔지. 구멍이 나 있지 않고 촘촘하다는 건 그만큼 빵의 식감이 제대로 돋았다는 것. 안쪽까지 촉촉해서 좋습니다. 가격은 크기 대비 좀 나가지만요. 미주라. 다이어터들에게는 신앙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142칼로리. 근데
입에서 야 맛있다 싶은 거는 그렇습니다. 당류가 10g이에요. 저 카스테라 5배 정도. 하지만 당류는 정직하게 맛있고 이것도 생리 직전 미친 듯이 무의식적으로 단 거 땡길 때 하나씩 꺼내 먹으면 좋습니다. 끝맛이 조금 씁쓸하긴 한데 나쁘지 않아요. 초코칩도 박혀있고. 오늘은 아무도 나를 말릴 수 없다. 세상에서 제일 단 걸 먹고 싶다. 할 때 먹으면 되는 카야잼과 미주라 초코도넛 조합. 저 평소에 단 거 정말 잘 먹는데 이 조합은 웬만한 가나슈 케이크 저리 가라 할 정도로 달아요. 잼이 진짜 촉촉합니다. 일반 시중에 파는 카야잼보다 저는 이게 더 맛있더라고요. 한 두어 스푼당 48칼로리. 한 병에 757칼로리거든요. 오리지널 통밀 도넛에 발라먹으면 그냥 카야잼 토스트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맛은 그냥저냥 있는데 사실 딱히 다이어트용으로 추천해주고 싶지는 않아요. 마켓컬리에서 한창 식단 관리할 때 무설탕, 저칼로리 이런 걸 쳐보고 구매했었거든요. 이것도 그때 같이 구매한 겁니다. 그래놀라. 왠지 건강해 보이죠. 근데 이거 뭐야? 확인해보니까 30g당 165칼로리입니다. 이건 230g이에요. 그럼 이 한 병에 1200칼로리가 넘는다는 것. 이거 건강하고 칼로리 낮아 보이지만 라면 네 봉지분의 칼로리입니다. 라면이 500칼로리인데 속은 기분이야. 어쩐지 뽀숩고 달달하더라고. 저같이 이미지로만 뭐 칼로리 낮겠지 하고 구매하실 분들을 위해서 영상에 슬쩍 끼워넣은 겁니다. 제가 만일 이 칼로리표를 봤으면 그냥 다이어트용 저칼로리 시리얼바를 구매했을 거예요. 이거 안 사고. 그리고 에스프레소 맛보다는 바닐라를 추천. 이것만 먹으면 되게 뻑뻑하고 목이 막혀서 우유랑 같이 먹었어요. 그리고 견과류 특유의 목막힘과 견과류 껍질의 그 단단함이 잘 느껴져서 고구마 말랭이까지 같이 먹어야 좀 괜찮습니다. 결국은 칼로리 높은 간식이라는 것. 요즘은 올리브영에서도 정말 많은 저칼로리 간식들을 파는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다노샵의 브라운 라이스 소울이에요. 일단 구하기 쉽고 가격이 쌉니다. 칼로리는 135, 당류는 3. 현미가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73% 있습니다. 그래서 식감이 엄청 좋아요. 뻥튀기 맛 그대로인데 뻥튀기보다 조금 더 단단하고 바삭거립니다. 안에 스푼이 동봉되어 있어서 조리퐁처럼 그냥 퍼먹기에도 좋고 바쁠 땐 여기에 바로 우유를 부어 먹어도 좋더라고요. 이거는 정말 추천. 모양도 뻥튀기랑 비슷하게 생겼죠. 식감이 진짜 가볍습니다. 고소하고 담백해서 자주 먹어도 질리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양이 너무나 정말 너무나 한입거리라는 거. 찻잔을 꽉 채우지도 못하는 양입니다. 진짜 탈탈탈 털어야 이 정도. 그래서 꼭 이것만 먹으면 배가 고프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유나 아몬드 브리즈 같이 드시는 걸 추천할게요. 제가 아몬드 브리즈를 원래 안 좋아하거든요. 오리지널이 진짜 맛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초코우유를 사긴 샀는데 이것도 굉장히 의심하면서 샀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유를 따로 붓지 않았는데 부어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 초코우유 되게 맛있어요. 그리고 시리얼도 나쁘지 않네요. 저 원래 자색 고구마를 안 좋아하거든요. 단호박이랑 코코넛보다는 나아가지고 이걸로 시켰는데 두 개 조합 괜찮아요. 이거는 한창 식단할 때 먹었던 램노쉬. 인스타에 맛있다고 썼더니 친구가 연락 와서 다에 많이 힘들어? 미각이 아리까리하네 라고 했었습니다. 그땐 저도 잠깐 헬스 거래 길을 가고 있어서 맛있는데 왜 그러지 싶었지만 이제 다시 먹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이거는 맛이 별로다. 미숫가루에 커피 우유를 탔는데 어딘가 미끈하게 올리브 우유를 한 티스푼 넣은 맛입니다. 묵직하고 맛이 정말 깊어요.
맛이 완전 없냐 하면 그건 또 아닌데요. 프로틴 음료 특유의 미끈거리는 느낌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정말 높아요. 그리고 용량이 350ml라 정말 맛있는 식사 대용으로 먹어도 좋고, 당류가 13g이라는 건 조금 괘씸합니다. 그렇게 단 것도 아닌데 왜? 편의점에서 살 수 있어서 그 점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이건 저의 최애. 글램지 측에서 선물해 주신 건데 절대 광고 아니고요. 보내주실 때 어디에 올려주세요 이런 거 없었고, 정말 제가 맛있어서 추천드리는 제품이에요. 저의 최애 얼그레이 밀크티 맛. 얼그레이도 밀크티도 좋아하지 않았는데 이건 어쩐지 맛있더라고요. 로맨스 판타지의 영예가 마실 것 같은 미숫가루의 느낌입니다. 향기로운 미숫가루. 근데 어쩐지 정말 맛있다 했더니 당류가 13. 물에만 타먹어도 되지만 저는 포만감 있게 먹고 싶어서 베지밀이나 아몬드 브리즈에 타먹는 걸 추천드릴게요. 고소하고 달달하고 언니가 훔쳐 먹습니다. 두유 4분의 3 정도를 넣고 섞어준 다음 이거 다 먹고 나서 남은 두유를 먹는 게 베스트. 쉐이크다 보니까 먹고 나면 입안이 조금 텁텁할 수 있어서 따로 물이나 두유를 몇 모금 마셔야 끝까지 맛있었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씹는 맛이 있어서 더 좋아요. 얼그레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고급스러운 미숫가루 맛이기 때문에 찐 고구마, 찐 단호박 이런 간식들과 함께해도 정말 잘 어울려요. 칼로리는 낮고 배부른 식사. 과일이랑도 궁합이 좋더라고요. 이것도 정말 달아서 생리할 때 먹기에 좋은 맛. 다이어트 초콜릿의 가벼운 맛. 나는 싫어. 나는 진짜 초코를 원해.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아몬드 브리즈 초코를 타보세요. 와, 세상에 그렇게 달 수가 없습니다. 묵직하고 달아요. 그냥 베지밀 밀만 타도 초코우유 맛이 납니다. 바삭거리는 단백질 크리스피 볼이 있는데 그 볼이 초코맛이랑 제일 잘 어울려요. 크리스피 볼은 현미 시리얼이랑 맛이 비슷해요. 가볍게 바삭거립니다. 진짜 단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초코 추천. 말차는 책이 준 그냥 쏘쏘. 근데 입안을 달게 하지 말아야지, 며칠 식단 제대로 조여야지 하는데 삶은 계란, 단호박과 함께 하기에 가장 좋은 조합입니다. 여기에 얼그레이면 은은하게 꽃향이 안 어울리고 여기에 초코면 맛의 밸런스가 와장창인데 말차 맛은 적당히 써서 괜찮아요. 여기에 초코 아몬드 브리즈를 넣으면 초코나무 순맛이 되지 않을까 하고 시도해봤는데 그런 시도는 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담백하게 먹기에 좋은 맛입니다. 오늘의 식단. 가볍게 먹고 이따 스튜디오로 가야 되기 때문에 배부를 게 많이 채우지 않을 겁니다. 213칼로리인데 여기 우유를 더하면 더 늘어날 것 같아요. 네, 그냥 흔들어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라 식사 대용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에는 그냥 일반 미숫가루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거 흑당맛 나는 거 맞을까? 살짝 불안하긴 한데요. 아이고. 우유는 저지방 우유 있으시면 그거 넣어드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요. 저는 항상 이 락토프리를 먹습니다. 메일 우유가 제일 좋아요. 저지방 우유는 그리고 힘들어. 모르겠어요. 삶이 힘들어요. 네, 표지성 맛이. 이게 한 3분의 2 정도를 따라야 되네요. 뚜껑 닫고
진짜 안 녹나? 뭐지? 원래 미숫가루 이렇게 잘 안 녹나요? 제가 미숫가루를 잘 안 먹어봐가지고. 그냥 좀 더 단 미숫가루 맛. 흑당? 모르겠어. 쌉싸름? 모르겠습니다. 맛은 있어요. 이런 거 센스 있다. 이게 홈에 두 개로 파놨네요. 먹다가 손을 깊게 넣어야 될 필요가 없네요. 이놈들 마음에 드는데? 아이고. 뭐지 이놈들? 이만큼 넣어주고 저걸 홈을 두 개를 파줬단 말이야? 이해가 안 가는데? 아이고. 처음부터 그냥 이렇게만 해야 됐네요. 고구마 말랭이가 이 정도 들어있습니다. 그냥 간식용으로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것만 먹기에는 많이 굶주리고 간식으로 먹기엔 좋은 그런 사이즈입니다. 오, 맛있었어요. 고구마 말랭이니까. 따뜻하게 먹는 게 훨씬 달아요. 그럼 오늘의 다이어트 간식은 여기서 끝! 재밌게 보셨나요? 너무 참지만 말고 진짜 먹고 싶을 때는 먹는 게 좋지만 습관적으로 달달이를 먹게 되시는 분들은 올리브영에 들려 저칼로리 간식을 몇 개 사두는 걸 추천드릴게요. 새벽에 나도 모르게 먹게 되는 과자를 막아줍니다. 앞으로 식단과 운동 이야기 더 자주 할게요. 그럼 안녕! 인스타도 놀러와주세요.